자, 김정호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네. 자, 복싱 인생 15년 가운데 그야말로 오랜 세월 끝에 세계 챔피언 도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가메다 곡식에게는 8년을 겨루고 별러서 이번 기회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죠, 오늘이. 네.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밝은 표정의 손정호 선수. 자, 여기서 가메다 곡식에 도발적인 포즈를 취했습니다. 네. 아, 쇼맨십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손정호 선수가요, 저렇게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링 위만 올라가면은 아주 눈빛이 달라진다면서요? 자, 지금 김광수. 아주 좋아요. 트레이너가 지금 팁세컨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손정호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도전자 손정호 선수. 굴곡 많았던 복싱 인생이었습니다. 챔피언 가메다 드디어 복기 선수 세계 챔피언 출전! 가메다 복기와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 가메다 복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라카에서 지금 뒤에 세계 챔피언 둘째 동생 다이키, 그 뒤에는 셋째 동생 노모키, 세 선수가 모두 현역 세계 챔피언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아, 챔피언 벨트. 형제가, 삼형제가 다 세계 챔피언. 그렇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앞에 가메다 씨로, 삼형제 아버지죠. 네. 자, 이 삼형제를 음악교사지만 교육을 시키고요. 권투를 시켰어요. 네. 오늘이 판차방아전인지 아직도 여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가메다 씨로, 바로 가메다 패밀리의 기둥인데요. 바로 이 아버지가 삼형제를 모두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린 선수들에게 너무 독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국내에서도 찬반이 참 많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자, 가메다 복싱 챔피언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입장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요, 조나단, 일본 이름으로 조니 가메라고, 필리핀 트레이너예요. 아, 그렇습니다. 고용을 해서, 네. 트레이너로도 활용을 하면서, 네. 원래 그 전직이 가수기 때문에 입장할 때 이렇게 직접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네. 아주 재미있는 입장 순서죠. 네. 네. 사실 기존에 우리 복싱 타이틀 매치보다는 좀 더 쇼적인 면이 강한 그런 입장 모습인데요. 자, 개체급 석권에 성공한 가메다 고키, 일본 복싱의 영웅입니다. 2006년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을 올랐고, 3년 후에 2009년에는 플라이급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벤텀급 왕좌에 오르면서 개체급 석권에 성공했던 가메다 고키, 막방 챔피언이라는 오명도 있지만요, 역시 챔피언다운 근성과 기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메다 고키 선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네. 손정호는 너무나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도전자와 챔피언이 모두 입장했습니다. 양국 국가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긴장된 표정과 설레는 표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나라의 애국가는
가수와 연주 박현빈 씨가 부르겠습니다. 먼저 애국가를 가수 박현빈 씨가 부르겠습니다.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박현빈 씨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제 애국가에 이어서 일본 국가를 가수 일본의 유명한 앵커 가수 미카와 게니치가 부르겠습니다. 남자 가수인데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지연이야 지연이 사자는 이시노 이와오돈 나리테 고케 네. 아주 자리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호한 표정의 가메다 고키. 네. 이럴 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편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종소리 나기 5초 전이 더욱더 긴장될 뿐이에요. 네. 땡소리가 나면 더 긴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원정에서 첫 번째 남자를 치르는 가메다 고키. 그리고 손정호 선수는 세계 챔피언의 첫 번째 도전하는 날입니다. 네. 챔피언 가메다 고키 선수의 8차 방어전 오늘 가메다 고키의 8차 방어전이고요. 12라운드 경기인데 특별한 룰이 있나요? 가메다즘 체중 53.5kg 가메다 고키 선수는 4차 방어전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네. 세계 챔피언 3차 방어전까지 할 때에 큰 시합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네.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손정호 선수는 큰 시합은 없었지만 네. 뭐 이렇게 좀 당한 건 없죠. 네. 그러니까 많이 시합을 통해서 많이 상한 것이 없어요. 아직 신선합니다. 네. 이것이 사실 뭐 물리적인 나이와 복싱 에이지, 복싱 나이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32살 손정호가 27의 가메다 고키보다 훨씬 많지만 복싱 에이지를 봤을 때 손정호 선수는 상승 곡선을 걷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메다 고키는 좀 하향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손정호 선수는 오르막, 지금 가메다 선수는 내리막, 네. 그런데 가메다는 가진 걸 다 갖고 있고 우리 손정호 선수는 한번 은퇴했다가 네. 그래도 내 길이 복싱이구나 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심 부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심은 뉴질랜드의 브랜드 마시, 부심은 멕시코의 알프레도 폴라코, 미국의 칼라 카이즈, 그리고 필리핀의 실베스터 아베인자인데요. 자, 지금 한국 땅에서 열리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일본의 가메다 프로모션이 주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손정호 선수가 홈 경기의 어드밴티지는 없다고 봐주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타임키퍼 소개합니다. 정확한 시간 정성 타임키퍼가 자, 손정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다소 긴장된 표정과 설레이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손정문 선수는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네. 뭐 오늘이 정말 그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기회니까 네. 그 헝그리 정신으로 네. 임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요 조인식부터 경기 앞서서 대단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 저울로 체중을 재느냐 한국 KBC 저울로 체중을 재느냐부터 개체량 시간을 놓고도 설전이 있었고 대단한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일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또 좋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라운드 경기입니다. 챔피언 가메다 고키 체격은 작지만 다부진 선수입니다. 자 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탐색전 툭툭 오른손 던져보는 가메다 고키 손정호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자 이 손정호 선수는 상당히 강호 수비 능력이 탁월한 선수죠. 스탠스가 넓어요. 네. 그래서 강한 주먹을 쓸 수가 있죠. 자 저거를 잘 치면 됩니다. 손정호가 네. 저 라이트 훅을 잘 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손정호 눈빛 좀 매섭습니다. 왼쪽 옆구리 목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왼손 스트레이트 네. 가메다 오키 다가서는 손정호 지금 모르는 것이 몰고 있는 것이 좋은 징조입니다. 네. 탐색점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자 왼손 스트레이트 뻗어왔습니다. 오키 오른쪽 훅 잘 피해보는 손정호입니다. 원투 자 그러나 자 저걸 조심해야 돼요. 왼손 스트레이트 사용했습니다. 손정호. 손정호는 조금 움직여야 되겠죠. 네. 버리지 못하는 손정호 자, 왼손 툭 한번 잽 던져봤습니다. 좋아요. 자 원투 독보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는 손정호 서서히 물고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손정호 잘 네 방어 잘하는 손정호입니다. 고키 오른손 툭툭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고 있는 가메다 고키 손정호 계속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손정호의 그 체중이 앞발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오른손 뽑고 왼손 뽑고 한번 쳐봤던 고키입니다. 손을 넣어줬다. 안면 각쪽. 자 조금씩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뒷손 조심해야 돼요. 네. 왼손 안면 성공한 가메다 고키입니다. 자 스피드가 빠른 가메다 고키 왼손 스피드 접근했습니다. 손도 얻었습니다. 자 페이크 동작 복부 가메다 팽팽한 접전입니다. 선수의 거리 좁히는 손정호 저걸 맞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손정호가 노련한 복기 복부 한번 쳐봤습니다. 도전자답지 않게 아 오늘 스피드 좋습니다. 도전자답지 않아요. 아,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접전 아, 자 손정호 그러나 안면 한번 허용했다. 아, 몰아치는 가메다 고키입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아주 안내 몰아치겠습니다. 자, 손정호 방어 잘했습니다. 자, 왼손 휘두르러 왔습니다. 손정호 선수. 자, 방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왼손. 가메다 고키. 흔들어야죠. 자, 오른손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그렇죠. 손정호. 자, 대주면 안 되겠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는 어디 오셨습니까? 지금 작전대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할 네. 거 하나 없습니다. 저희는 3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여기는 다시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자, 이번에 몰아쳐봤던 가메다 고키인데요. 네. 왼손이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폭풍같이 한번 몰아쳐봤던 가메다 고키입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왼손 스트레이트 손정호 선수 네 불러서는 고키 잘 방어하는 손정호 커버링 좋습니다. 오른손 잽 던져보는 가메다 고키 다가서는 손정호입니다. 복부 좋습니다. 자 예 저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네. 저렇게 들어가서는 카운터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뻗어보는 손정호. 와, 짧습니까? 짧은 어퍼를 허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뭐 가질 건 다 가지고 조금 회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네, 좋습니다. 오른쪽 스트레이트 안면에 적중시켰습니다. 손정호. 지금 맞았어요? 네. 지금 맞았어요? 앞에다가 지금 맞았는데 손정호가 모르는군요. 네. 조금 더 몰아붙여야 되겠죠? 손정호, 다가섭니다. 자, 오른쪽 좋습니다. 안면 적중. 자, 몰아붙이는 손정호. 좋고. 자, 그러나 받아치는 가면 옮깁니다. 자, 불꽃 같은 접전이 삼치고 있습니다. 자, 올려치기. 가면 옮기. 다가섭니다. 손정호. 자, 오퍼 좋습니다. 자, 복부 조금 맞았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손정호 계속 왼손 스트레이트. 자, 오른쪽 왼손 조심해야 돼요. 네, 가운데 조심하세요. 오퍼 훅 오퍼. 자, 그러나 왼손 스트레이트 맞았어요. 괜찮아요. 카메라 오케이. 자, 복부 좋습니다. 네, 손정호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자, 왼손 오퍼 카메라 오케이. 다가선 손정호. 자, 왼손 빗나갔습니다. 자, 복부 좋습니다. 밀어붙이는 손정호. 그러나 받아치는 가메다오키 조심해야죠. 몰아붙이는 복키입니다. 자, 복부 커버링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손정호. 손정호 선수가 방어가 참 좋은 선수인데 너무 굳어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상체를 흔들어야죠. 자, 변칙적으로 나와보는 가메다오키입니다. 자, 오른손 좋습니다. 몰아붙이는 손정호. 비키도 빗나갔습니다. 자, 붙어서 왼손 손정호 선수가 크거든요. 네, 키가 큰 카메라는 작게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손정호 오른손 훅 받았습니다. 좋아요. 자, 반격하는 카메라 복입니다. 잘 피했습니다. 2라운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자, 이번에 세계 챔피언을 다시 하나 찾느냐?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피해보는 손정호. 다가서의 다가서는 손정호입니다. 2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미소를 띄어보는 가메다 호키인데요. 2라운드까지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3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여기는 다시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자, 지금 몰아붙여봤던 손정호 선수 2라운드 경기 모습인데요. 챔피언 가메다가 상당히 노련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손 계속 뻗어보는 가메다 복귀. 외곽으로 돌고 있는 가메다입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 손정호. 자, 좋아요. 네, 계속 다가가는 손정호입니다. 복부 허용하는 손정호입니다. 아, 손정호가 크게 치면 안 돼요. 욕심부리지 말아야죠. 팬들은 손정호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잘 피했습니다. 자, 그러나 머리 때리지 말라고 어필해보는 가메다 호키입니다. 스피드가 좋은 가메다 호키. 기적으로 풀고 있는 손정호.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웃복싱을 네.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예상이 되네요. 네. 가메다가 저렇게 아웃복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몸통공 좋습니다. 손정호 연타 성공했습니다. 자, 오른 훅 왼손 야훅 좋습니다. 침 좋습니다. 목적 손정호 유효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앞쪽이 좋아요. 네. 아, 스윙 좋아요. 자, 로블러 로블러예요. 네. 벨트라인 아래를 가격했습니다. 챔피언 가메다 복귀. 다가상 손정호. 손정호가 네. 지금 가메다 복귀 정도. 아, 좋아요. 견딜 수 있다는 제스처인데. 네. 오른손 훅 던져봤습니다. 네, 괜찮다는 거죠. 나오면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피했고 훅 성공했어. 부서보는 가메다. 자, 멈춰 공격. 손정호 좋습니다. 자, 운동력이 세번은 가메다. 잘 피하고 있는 손정호입니다. 자, 마지막 한 명이었습니다. 링에 붙어서. 아, 짧은 걸 조심해야 돼요, 짧은 거를. 네. 왼쪽 뚝뚝. 자, 우리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네. 손정호의 주먹이 끊기는 게 없어요. 네.
자, 구석에서 왼손. 성장할 주먹을 이렇게 그리는 주먹이에요. 네. 끊기는 게 없어요. 다 끊으셔야죠. 네. 임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노련함 정규량 도킹. 나가선 손정호. 좋습니다. 몸통. 그러나, 카운터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몸통. 안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옆구리 공격. 손정호. 손정호 옆구리를 잘 치는 선수인데, 아직 장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흔들려보는 손정호입니다. 자, 좋습니다. 한 번에 접수시키는 손정호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잘 피했습니다. 오케이. 자, 원투, 뻗어보는, 도킹, 몸통 앞면. 그러나, 3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도 우리 손정호 선수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여기는 다시 제주 그랜드 호텔 특설링입니다. 자, 3라운드에 역시 난타전. 자, 그러나 정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당하고 있는 손정호. 미소블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카운터를 대치는 까메다 고키. 원투. 외곽으로 돌고 있는 챔피언 까메다 고키입니다. 자, 복부. 그러나 수영하지 않고 있는. 네, 까메다 고전해요. 네. 자, 연포 처분은 갑니다. 다가선 선조. 안면 적중. 빠져나오는 가메다 고치입니다. 손정호 선수가 여유를 안 주고 있거든요. 좋은 네. 작전입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손정호.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올려치기. 엄청. 손정호. 아우, 스틸 좋습니다. 안면 적중했습니다. 자, 잘 피했어요. 복부. 김종호 선수가 체육서 팀으로 이길 때. 네. 그, 레프트 보디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목은 자신을 가지고 있죠. 레프트 바디 공격 좋은 선정호인데요. 네. 어퍼 잘 씁니다. 자, 몸통. 왼쪽 훅. 네. 좋아요.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안면을 공격하고 있는 선정호. 자, 오른쪽 어퍼 또 빠지면 안 되죠. 그럼요. 도키, 역구장 찍어봤습니다. 자, 허용은 안 됩니다. 아, 걸렸어요! 오른쪽 훅! 정확하게 나 자, 어퍼! 좋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훅! 지금은 좋아요! 자, 어퍼! 지금은 좋아요! 자, 어퍼! 좋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가요! 자, 오른쪽 훅! 왼손 트레이트! 지금이 좋아요! 자, 손정호! 잡았습니다! 원투! 지금이 좋아요! 자, 난타전입니다! 들어서지 않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야! 자, 올려치는 도키, 그러나, 손정호! 맞으세요. 같이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은차! 네, 챔피언과 도전과 명성도 그렇죠. 펼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가서는 손정호. 자, 손정호는 계속 자, 다가서요. 옆구리 다시 네. 엎어. 네. 네. 잘 피했습니다.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주먹이 커지기 시작해요. 밴드는 손정호를 내놓고 있습니다. WBA 벤덤컵 세계 타이틀 매치. 자, 챔피언 역사를 쓰느냐. 몸통 좋습니다. 좋아요. 펀치는 손정호 밴드의 허리케인. 자, 복부 허용 안 됩니다. 흘러서는 손정호. 자, 정호. 자, 옆구리. 까메다 오키. 자, 왼손이 참 좋아요. 조심해야죠. 세트. 안 됐습니다. 좋아요. 원투. 좋아요. 손정호. 한 번 더. 자, 도키가 더 반격. 탈피하고 있는 손정호입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강화는 손정호. 자, 짧은 왼손 훅 빗나갔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라운드가, 3라운드가 또 끝났습니다. 저희는 또 3라운드, 3라운드 끝났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제주 그랜드 호텔 텍설링입니다. 여기는 다시 제주 그랜드 호텔 텍설링입니다. 자, 4라운드에서도 자, 구석에 보내놓고 스트레이트 공격 좋았고요. 두 선수가 물러서서 한타전 네. 벌였어요. 아주 원래 보기 드문 좋은 시합입니다. 5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기억으로서는 남에다 볼 수 있고 다가서는 손정호.
지렛과 피리가 좋은 선교가 좋은 분이 오전자리 감에다 볼게요. 방금 못해 이만큼은 와요. 다소 변칙적인 스타일을 보고 있는 감에다 볼게입니다. 오른손 더블째 이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손정호 구성이가 몰아놨습니다. 왼손 뻗어 선수 오른쪽 폭포 자 맞았어요. 안면독 점. 자 왼손 오른손 좋습니다. 자 그렇죠. 스트레이트 그렇죠. 훅 다시 한번 그렇죠. 구성이가 스트레이트 공통 자 좋습니다. 그렇죠. 오른손 훅 어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정호 이제 5라운드 위로 타고 나갑니다.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이제 네. 자 왼손 스트레이트 가메다 호피에 어퍼 좋습니다. 연타 좋은 손정호 가메다 호피의 주먹이 좀 이제는 좀 무뎌졌어요. 자 5라운드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손정호입니다. 복구 공격 가메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복근하는 손정호 자. 왼손 스트레이트 걸어왔습니다. 나가서는 손정호 왼손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멈칫 손정호 조금 변칙으로 그렇죠. 오른손 스트레이트 접속 그렇죠. 손정호 목표까지 잘 뛰었어요. 네. 자 올려쳐보는 남해다 옵니다. 변칙 스타일 옆으로 찍어봤습니다. 남해다가 베테랑인 걸 알고 지금 이색한데니까 네. 지금 손중호한테 계속 움직이고 여유를 주지 말라는 오더를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5라운드 진행되겠습니다. 손중호가 쉬면 얘도 쉬거든요. 그럼요. 손중호가 조금 어렵더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지금 가메다 복귀에 현대나가 떨어졌어요. 그럼요. 보십시오. 외팅의 스윙이 커졌습니다. 자, 클린치로 비교를 소멸해보려는 가메다 복귀입니다. 손중호 선수 5라운드로 왔어. 좋은 경기. 긴장의 끈을 넘으면 되겠습니다. 잽잽을 쳐야죠, 지금. 왼손 잡으셔. 잘 피하는 손정호. 잘 한번 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 타격했습니다. 그렇죠.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클린치가 낫죠, 오히려. 다시 바꿔서 쳤던 손정호입니다. 눈이 좀 손정호. 오른손 스위프가 계속 얼굴에 맞고 있습니다. 아, 대주지만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좋아요! 세 대 걸렸어요! 자, 몰아가시는 손정호! 자, 기회 잡았습니다만! 자, 주먹 최종으로 나오고 있는 가메다 호키! 아, 이번에 5라운드는 손정호의 라운드였습니다. 자, 이번 5라운드 들어가서 손정호 유효차가 눈에 띄게 많아졌죠? 네. 지금 가메다 호키에 그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해설을 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 세칸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 내가 조금 더 지쳐도 네. 내가 옛날에 고생했지 않니? 그럼 내가 더 지쳐도 걔는 더 지치니까 여유를 주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군요. 자 복싱 입문 15년 만에 네. 세계 도전 기회를 얻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네. 비운의 사나이 아닙니까? 뭐 지금 여기서 못 이기면 뭐 권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가메다 고키를 상대로 8년을 기다렸는데요. 지금 안면에 아주 크게 히트를 시켰습니다. 네. 역시 이 가메다 고키 챔피언이 노련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제대로 맞았어요. 몰아붙이는 역시 허리케인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몰아붙일 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6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대칭을 석권한 베테랑입니다. 좋아요. 손정호 선수 자, 오른손 잽 계속 뻗어보는 가메다 고키 그러나 밀어보는 겁니다. 가메다 형제나 아버지나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6회전이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 접근하는 손정호 선수 노련한 고키 운영에 자, 손정호는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석에 몰아놨습니다. 같이 내야죠. 이럴 때 같이 내면 됩니다. 네. 최근에 저렇게 아웃풋을 펼친 게 없는 가메다 고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 그만큼 칼날도 너무 강한 칼들이 자, 다시 좀 무뎌진 거죠. 안면에 가격했고요. 유효차가 계속 나오고 있는 손정호 잽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클린치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가메다 고키
왼손 내야 돼요. 네. 앞손을 내야 됩니다. 왼손잡이라도 앞손을 내야 돼요. 박아서는 순종입니다. 보너보건. 자, 스텝을 밟아버린 가메다 고키. 아웃복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판정으로 가도 여기 심판진들이 다 1번 측이니까. 우리 불리합니다. 아, 좋아요! 호투! 자, 마치고 있어요. 배로 안고 위기를 고민해보려는. 아, 다시 한 번. 고키, 좋아요! 호투! 다시 한 번, 왼손으로! 자, 그렇죠. 계속 안면에 접종시키고 있는 손종호. 좋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오른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다리 엉치고 있는 고키. 복부. 복부 공격을 좀. 야, 그래도 앞선 맞죠? 네. 저 앞선에 가는 겁니다. 자, 가랑비에 쫓는다고요. 네. 개는 장소 없습니다. 맞지만, 이러다 또 복부를 때리면 손종호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투! 살피겠습니다. 자, 오른손도 빗나갔고요. 자, 연타 그러나 센즈몬은 없었습니다. 자, 원투! 네. 클린치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까메다 고키. 그렇게 손대가 좀 여유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자, 두 손에 벌었어요. 복부! 자, 오른훅! 왼손훅! 좋습니다. 양훅! 자, 지금 아주 청승세를 타고 있는 손종호입니다. 네, 아침에 원투 서로 주고받고 있는 난타전입니다. 자, 손종호 오른손 안면 발사 성공했습니다. 자, 6라운드도 손종호 선수가 우세한 라운드였습니다. 5라운드, 6라운드는요 손종호의 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에 4라운드는 대등한 경기를 네. 펼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네, 지금 그 가메다 아버지도 그 화면에 보이는데 네. 조금 걱정이 되는 모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습들인데. 표정들이 좀 어두워졌죠? 예. 자, 손정호 선수를 아주 쉽게 보고요. 쉽게 봤죠. 좀 쉬어가는 방어전이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진 카라스키아나 아놀드 테일러가 뭐 전부 다 본투 못해서 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아, 이거면 됐다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그 점점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 가메다 고키 선수가 참. 상상외로 지금 손정호 선수가 잘 싸운 걸 보고 난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가메다 고키. 그러나 상대는 세 체급을 섞어낸 선수인 만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왼손 안면에 적중했습니다. 다가서는 손정호. 자, 복부 오른손으로. 자, 손정호 왼손 스트레이트 계속 질끝이 물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손정호 선수의 임팩트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흘러요. 자, 자, 좋아요. 지금 손정호 선수 저 앞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왼손이요? 네, 왼손을 의외로 잘 맞추고 있어요. 자, 대주문 안 되겠습니다. 오른손 짧게. 자, 자, 서로 힘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요 손종호가. 네, 조심해야죠. 네, 지금 차발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럼요. 둘러서는 고키. 이 벤턴급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체질인데요. 오른손 훅, 왼손 스트레이트. 자, 고개를 숙이고 몸통을 계속 노리고 있는 가메다 고키입니다. 옆구리. 자, 다시 한번 복부. 자, 얘도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손정호 선수도 복부를 좀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왼손 트레이트. 자,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어퍼! 아, 좋았어요. 어퍼컷 성공하는 손정호. 좋았어요. 다른 일이 안 돼요. 자, 좀 쉬어가 보이는 도키. 잘 피했습니다. 아주 잘 피했어요 지금. 네. 왼손 짧죠. 그렇죠. 왼손 내야 됩니다. 오른손 예. 나갔고요. 왼손 내야 돼요. 자, 그렇죠. 자, 왼손 내야 돼요. 옳지. 그렇게 왼손을 내야 돼요. 네. 대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전인데 네. 저렇게 마음 놓고 대주면 안 되죠. 그렇죠. 적지나 다름이 없어요. 손정호 선수에게는. 원투.
전종. 아, 지금 주먹이 흘러요. 잘픽! 아, 좋아요! 저렇게 미스블로우가 나왔을 때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좋아요! 복부! 가메다 선수가 비록 적군이지만 네. 정확하고 짧게 때리는 거예요. 어, 연타! 오키! 상당히 빠릅니다. 연타 능력 있는 가메다 오키입니다. 이 몸통하면서 때리는 가메다 주먹을 아직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전직 공동점하죠. 네. 복부, 오른손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큽니다. 아, 저렇게 만드죠. 자.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제는 손종호 선수가 지금 링 제네랄십.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는 모습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 안 돼요. 네. 지금 들어갈 때도 난 아직 기운이 있다. 기운이 남았다 하고 아주 태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절대 이 지친 모습이나 어렵다는 것을 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챔피언의 얼굴이 아니에요. 자, 네. 7라운드에서는 대등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지치는 선수 있습니까? 다 네. 똑같습니다. 네. 자, 연타가 돋보였던 가메다 고키였고요. 역시 이 태클링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죠. 네, 맞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아, 이게 정확한 게 들어가요. 그런데 손정호 선수는 지금 수영 선수다운 그런 라이트 호크를 치고 있으니까 그걸 세컨 측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몸통 안에서 때려. 자, 얼굴이 크게 많이 보셨어요. 자, 8라운드. 가메다가 물러나고, 다가서는 손정호의 경기 스타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근해서 몸통 공격해버린 가메다 고키. 자, 몸통 옆을 줬다. 한 번씩 뛰어갔습니다. 어퍼. 조심해야죠. 아, 아, 왼손. 자, 다시 한 번. 몸통. 앞면. 좋습니다. 자, 주고받는 손정호와 가메다 고키. 난타전.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짧은 걸 쳐야 돼요, 저렇게. 그럼요. 자, 짧은 걸 쳐야 됩니다. 네, 몸통 공격하는 가메다 고키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동. 다시 한번 계속 격분 공격. 고키. 자, 전동. 역시 박아서 보이네. 이로 해야죠. 가메다 고키입니다. 한편 한번 대봐야죠. 그럼요. 자, 오른손으로. 그렇죠. 올려치기, 올려치기.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짧은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안 본 사람은 죽어요. 그럼요. 이제 보는 사람은 못 보죠. 저는 짧은 걸로 그러면 안 된다. 오른손 세죠. 자, 왼손 쳐보는 갑니다, 오케이. 조심해야죠. 아, 왼손 크게 한번 휘둘러봤습니다. 손정. 자, 엄청 공격 좋았습니다. 손정. 자, 안면 공격.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자, 하나 받아야 되니까 안 돼요. 안면 어퍼 좋습니다. 몰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정혜가 몰리면 안 돼요. 옆구리. 정혜가 몰리면 안 돼요. 세수가. 나가서는 로키. 잘 싸우고 있는 손정호입니다. 계속해서 왼쪽 옆구리를 누리겠습니다. 어, 두었습니다. 안면 성공. 그러나, 이전에 허용합니다. 자, 몰리면 안 되겠습니다. 손정호. 좋습니다. 자, 안면, 안면. 접근전. 자, 공격자 나와야죠. 자, 옆구리 올려치기.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예. 성공. 자, 이제 피까지 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어, 좋습니다. 주고받는 손정호와 가메다 고키. 어퍼, 옆구리. 다시 한번 몸통. 손정호. 떨어지면서 짧은 것. 몸통. 좋습니다. 자, 간장우리. 짱어. 옆구리였습니다. 8라운드. 지금 손정호.
가메다 혹시 왼쪽 눈두덩이가 찌그러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요. 자,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에 의한 그, 버팅이 아니고 가격에 의한 그 부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3회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분을. 자, 4회전이 남았죠. 90, 72. 네. 4회전이 남았습니다. 12분을 정말 목숨을 걸고 구원을 불살라야 돼. 밀려서는 안 된다. 밀려서는 안 된다. 얼굴 좀 닦아줘. 자, 손정호 지금 계속해서 옆구리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손정호인데요. 역시 이 TBS에서 지금 디렉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정호가 맞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왼쪽 눈안절이가 찢어졌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라운드 센트럼 가메다 복지로 보조자 손정호 손정호입니다. 좀 내야 되는 거죠. 네. 이병규 선수 가메다 복지 가메다 복지 가메다 복지 돌봉봉 보조자 손정호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왼쪽. 아, 이번에 그렇죠. 자, 자 어두 어두. 자, 옆구리. 자, 다시 한 번. 오른손. 왼손. 네. 잽을 내야지 이럴 때. 네. 잽을 내야 되는데. 자,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야죠. 그리고 손정호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돌려야죠. 요런한 경기 오면 가메다 복지 그러나 유효타임 없습니다. 왼손 올려치기 시도에 맞습니다. 아! 인타컨 소리가 났습니다. 배로움 들고 있는 가메다 복지 다가서 있는 손정호입니다. 골프를 들고 있는 손정호. 잠시 소방송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네. 누가 지쳤나. 가메다가 지쳤나. 아, 몸통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앞면 몸통 돌아오시는 손정호입니다. 자, 구루기. 자, 손정호 허리케인 같이 돌아오시겠습니다. 몸통. 자, 원투. 그렇죠. 자, 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고 그렇죠. 있는 손정호입니다. 그렇죠. 자, 어퍼. 아, 또 맞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본톱, 앞면. 다시 한 번, 자. 앞면. 원투. 그래도 얻어맞고 있는 손정호. 저기, 가메다 복지입니다. 그렇죠. 자, 좋다는 뜻이 아니고. 네. 배우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심해야죠. 힘을 내야 돼요. 어, 성공했습니다. 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가메다 복지 오른쪽이 눈에서 붙이고 나오고 가메다의 네. 힘이 가메다의 왼쪽. 힘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네, 왼쪽으로 기둥으로 전정 어퍼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계속 앞면 허용하는 가메다 복지 어퍼 조금 더 몰아붙여야겠습니다. 전정호 자,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가메다 복지 자, 여기 태우고 나오느냐 미끄럼틀 가메다 복지 네 공이 살려졌습니다. 그라운드 손정호의 가운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공이 살려진 네. 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3회전 남았습니다. 아, 지금 대책을 석권한 가메다 복지를 상대로 네. 손정호 초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초원을 자. 살리면 됩니다. 9회 들어와서는 고키의 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죠.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다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손정호 선수가 네. 이렇게 여유를 안 주고 들러붙을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쪽 세컨을 제가 봤는데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으란 표정의 가메다 복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피가 흐르고 있는 가메다 복지입니다. 자, 10라운드 10회전입니다.
집회전이 시작됩니다. 사경 중인가 되어 그래라. 말이 맞았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손정욱 아홉 복지 외곽에서 돌고 있는 포인트 위주로 지금 전략을 세우는 저는 나요.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선전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물고 있는 선정호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복싱을 해결해 봤습니다만, 네. 올림픽에 이기는 선수는 아, 다운, 다운, 다운! 아, 이거 다운 아닙니까? 다운입니다, 다운. 자, 10라운드 다운을 시키는 선정호입니다. 관중들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운을 당했습니다. 손정호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 이제 나오는군요. 네. 자 조심해서 카운터. 자 내치면 몰아붙여야 되는 손정호입니다. 역시 챔피언 주력을 버티고 있는 가메다 고키. 자 카운터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이유는 간단해요. 몰리면서 때리는 주먹이 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카운터는 내치는 선수. 서 있으면 안 돼요. 맞춰줬습니다. 안 돼요. 자, 50도로 주먹을 헐면 안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 복부 줬습니다. 자, 원투. 조심해야죠. 간헐적으로 하는 주먹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됐습니다. 자신은 있어요, 지금. 그럼요. 이 주먹은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원투! 자, 끝동으로 가서 또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럼요. 심판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약간 움츠리라는 거네. 자, 안면 좋습니다. 훅! 10라운드 다운을 당했던 가메다우키, 원투! 계속 말하시는 선조 원투! 맞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뒤쳐버리는 가메다 복키입니다. 자, 지금,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가메다 복키. 자, 선조가 힘내야 되겠습니다. 선조가 35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선조는 3천만 원도 못 봅니다. 네, 선조. 왼손, 오른손. 좀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10라운드 끌었다. 자, 10라운드에서 드디어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손정호 선수가 가메다 고키를 다운시켰습니다. 좀 더 몰아붙이지 못한 게 못내 아쉽군요.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네. 왼손 두 개 걸렸습니다. 원투가 좋았죠. 네. 자, 지금 챔피언 가메다 고키가 다운도 나오고 상당히 그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뭐 이렇게 큰 데미지를 맞은 주먹은 아닌데. 네. 자 보십시오. 요거는 사실 다운이라기보다는 슬립 스윙인가요? 네, 슬립에 가까운데. 뭐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심판은 카운팅을 했습니다. 네. 세컨. 안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 자 삼형제가 지금 일본에서 나스기 챔피언인데. 제일 큰 형인 가메다가 오늘 뺏겠지. 아, 뺏지. 일본 복싱의 영웅. 여기서 무너지는지. 현정호 이제 9라운드 나왔어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11라운드. 이렇게 상상적인, 아, 이거, 안면을 허용했습니다. 왼손 툭 쳐보는 현정호. 왼손을. 왼손을 쳐야 돼요. 그래요. 툭 쳐야 돼요. 왼손. 다시 던져 원투 그러면 이겼습니다. 지금 전문입니다. 그럼요. 자 던져 원투 머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복근입니다. 가메다 복근 원투 접중 올려치기가 좀 가메다 복근입니다.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왼손 페이지 접지 받아보기 던져 그러게 아마 양쪽으로 몰면서 움직이면서 몰아줘 좋겠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걸렸어요 오른손 훅 스트레이트 다가선 던져 기프럼도 3m 오케이 오른손 스트레이트 손을 때려야 돼 앞손을 그럼요 그렇죠 잔뜩 받아치기를 하고 있는 3m 마지막입니다 오른 후 격전했다. 자, 한 번 더. 양옥. 좋아요. 전정호 유효처가 더 많습니다. 오른쪽 스위스. 시합 재밌습니다. 네. 올려치기. 훅. 왼손. 그렇죠. 저 앞으로 내야 돼요. 오늘 뻗어드리겠습니다. 힘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양옥! 다시 한 번! 예대를 찔렀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좋아요. 계속해서 접근시키는 비틀거리는 가메다오키입니다. 몰아놓고, 자, 몰아치는 손정호, 원투! 그러나 반죽하고 있는 가메다오키. 자, 다시 한 번! 몸통 공격 가메다오키입니다. 아, 떨어지면서 때리는 가메다오키. 그럼 여기부터 들어오는데 자 원투 훅 좋습니다 떨어지면서 훅 받았습니다 자 좋아요 원투 훅 받았습니다 왼손 다운 앞부터 훅 받습니다 그럼요 조심해야죠 손정호 잘 피했습니다 반격 가미나오키 그러나 아주 따뜻한 손정호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대등한 라운드 자 중국 팬들은 대단히 달던데요 또 굉장히 이야기해서 지금 이 정도는 문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2회전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가메다 오키가 때리는 장면만 지금 잡아주고 있는 일본 TBS 방송국인데요. 자 이번에 또 손정호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참 네, 손정호가 잘하고 있는데 네, 끈질긴 도전 의식 조금 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주먹이 좀 끊겼으면. 네. 주먹이 다 흘러가지고 지금. 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요. 이제 남은 3분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손정호 선수입니다. 챔피언의 양쪽 눈을 다 치러놨지만, 아직까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라크롱. 자 마지막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왼손 내고요 원투 원투 자 좋습니다 하시죠 원투 안 했어요 네. 자 짧게 대회를 몰아치는 가메다 오키입니다 저게 바로 구력 아니겠습니까? 자! 원투, 그러나 피하는 자, 전 우리 스트레이트! 한 명!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손정호입니다! 이거 받고 있습니다. 아, 만만치 않은 가메다 오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스트레이트! 자, 서로 몸통 공격! 끈질기게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가메다 오키입니다. 좋아요, 몸통! 배 만드세요, 배. 배 때렸어요, 지금. 선정을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복부를 씹어야 됩니다. 자, 들어가야 됩니다. 밴들, 선정을 열어봅니다. 원투! 밴드, 원투! 자, 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가면 오키, 연타치기가 훌륭합니다. 여유 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면을 계속 공격하는 손정호 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손이 나가야죠 자 원투 앞면 손에 들어갔습니다 원투 손 나가야 돼요 손 나가야 돼요 자 라운드입니다 손 나가야 돼요 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짜나 분신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옆구리
반면 우려받고 있는 가메다 오키 원초 역분이 마지막 나무를 쓰고 있는 가메다 오키 동쪽도 마찬가지. 자 자기를 쓰고 있는 그린치하는 가메다 오키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몰아붙여야 되겠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으면 좋아요 좋아요 걸렸어요. 원초 앞면 연타. 자 그러나 가메다 오키도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초. 자 서로 누가 더 많이 뛴다. 오른손 왼손 원투 다운에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원투 좋은 시합입니다. 자 잘 표현은 김정우. 자 아부. 자 김정우 선수. 자 마지막 힘을 내야 되겠지. 원투 힘내야죠. 자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12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싸움을 시킨 손정원 선수인데 이게 일본에서 개최한 경기라는 게 참 걱정이죠. 네. 얼굴은 꽃미남까지겠지만요 주먹이나 심은 능성이 대단했습니다. 아,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네. 판정도 뭐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심은 멕시코의 알프레도 콜랑코시 그리고 미국의 칼라 카이지시 필리핀의 실베스터 아베인자시인데요. 양쪽 눈이 지금 다 찢어진 가메다 고키 정말 손정원 선수에게 훈출이 났습니다. 네, 뭐 영광의 상처죠. 네. 복서는 저것이 직업입니다. 네. 자 이제 판정이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까 상당히 접전인 네. 모양입니다. 아주 근소한 네. 판정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메다 얼굴 모습이 조금 침울하죠. 네. 자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세계 챔피언이 상태가 아니라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8차 방어전 첫 번째 원정에서 치는 방어전에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던 가메다 고키입니다. 자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손정원 선수도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메다 고키에 비해서 손정원 선수의 얼굴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그 뒷선을 많이 안 맞았습니다. 네. 네.
지금 동생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 생각으로는 네. 조금만 더. 사실 이 도전자가 비교도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아무래도 지금 저는 한국 땅에서 경기를 하는 거지만 네. 우리가 주최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함을 안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네.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손정호가 이기지 않나 생각되네요.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메다 고키. 아, 가메다 고키 역시 8차 방문이 되네요. 승리. 자, 저 판정 결과는 실베스타 아바인자 115대 112 가메다 고키 승. 알프레도 블랑코 116대 113.5 손정호 승. 3.5. 손정호 승. 카르나 카이즈 114.5대 114 가메다 고키 승. 2대1로 가메다 고키 선수가 2대1로 가메다 고키가 이겼습니다. 팬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115대 112 가메다 고키 승. 그리고 116대 113.5 손정호 승리. 묘한 유심이 114.5대 114로 2대1 가메다 고키가 8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손정호 선수도 선전했지만 조금 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도전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도 진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WBA 맨손끝 세계 타이틀 매치 가메다 고키가 2대1로 신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